2020년에서 2030년까지 최악의 폭염이 발생해 만 명 이상이 사망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보고서는 기후 변화 방지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에스터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오늘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on Human Health in the United States 보고서를 발표해 2020년에서 2030년 사이에 최악의 폭염으로 인해 만 명 이상이 사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The assessment paints a grim picture of a future without climate action. Climate change already is impacting air quality in large parts of the United States. Raising temperatures and drought can lead to ozone pollution and wildfires. 폐협회와 공중보건학회는 오늘 기후변화가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주고 있다는 조사를 발표해 기후변화 방지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여름에 불볕더위가 심한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주민들은 위험한 상황이 될 것이라며 더위에 예민한 아이들과 노인들은 폭염 기간에 야외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무더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 몇 가지는 열사병은 물론 심장혈관계 질병, 호흡기 질환과 당뇨병입니다. 이어 전문가들은 2100년 여름까지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2만 7천 명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향후 알레르기와 천식을 유발시키는 대기오염도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Such changes will only increase the burden of diseases such as asthma and heart disease. Pregnant women and children are more affected because children are not just little adults. They breathe more air per pound and they drink more water per pound.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반 차량이나 대형 트럭에서 나오는 메탄가스 배출을 제한하고 발전소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이 실행한 클린 파워 플랜 대책을 언급하면서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의 원인인 탄소를 감축하는 대책들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LA 팀 프라임 뉴스 에스터입니다.